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제를 계기로 대구시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화재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나는데요.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문제점을 찾아내 중대한 위반시설 보안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입니다. 소방특별조사팀이 시장 건물 지하 기계실로 들어갑니다. 각종 소화 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있는 곳입니다. 압력 탱크를 확인하고 전원도 켜봅니다. 전에 압력이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펌프가 기동하는지,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부분에서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 소화전부터 실패할 수 있는. 시장 구석구석 놓인 소화기도 살핍니다. 제조 연도가 10년을 지나면 안 되고 압력계 바늘은 초록색 구간에 있어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잘 울리는지 상가 안에 열 감지기와 복도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지 시험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절반은 전기적 요인, 차단기를 열어 전기가 새는 건 아닌지 감전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교체나 주의가 필요한 것도 알려줍니다.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정 쓰실 거면은 네.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 콘센트를? 예, 이런 거 전부 다. 예. 불을 많이 쓰는 노상 분식점과 국밥집은 가스가 새는 곳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가스가 체류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불씨나 뭐 담배, 꽁초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지난 25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불로 점포 69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화재 초기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등이 이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퇴근하실 때는 화기 취급했는 장소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121곳에 대한 특별점검은 오는 20일까지 합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설 보안 등의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